강서 목민관 학교의 정규 강좌 제5기가 문을 여는 날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와보신 분 가운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강의실 너무 협소해가지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맞지 못하고 저쪽 뒤에 베란다 창문까지 서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면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이른 시간이어서 계속 오고 계시는 중인데 더 오시면 가급적 의자를 갖고 좀 접더라도 이 안으로 다 들어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은 조금 춥고 조금 그렇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 우리 강사 선생님 도착하셔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때에는 다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저 창문을 열어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저쪽에 뭐 큰 난로를 틀어놓았긴 했지만 추울 것 같아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 강서 목민관 학교는 오늘 이 강의가 5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횟수로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1월달 하고도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까 3년이라고 하면 거창한 얘기가 됩니다만 한 2년쯤 됩니다만으로. 그래서 한 기수당 10번의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 1기, 2기는 모두 12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12번 강의를 꼬박 하니까 3개월 동안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랬는데 너무 많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12번 강의를 계속 듣자니까 그래서 한 10번으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기, 4기, 5기는 총 10번의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0주 동안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데 그간에 사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서 목민관 학교의 맨 처음 출발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의 정치학교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기수를 겪고 나니까 당원들만 들을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러면 당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3기부터는 시민들의 학교로 이렇게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를 이렇게 해주시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1기, 2기 수강생은 한 기수당 50명씩으로 한정해서 들었는데 3기서부터는 한 100분 이상씩 수강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3기 때도 한 100명, 4기 때도 한 100명 수강신청을 하셨고 이번 5기 때는 110명이 수강신청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기수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자부심 속에서 목민관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유력 후보인 문재인 대표도 저희 목민관 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또 안희정 충남 도지사도 지난 4기에 맨 마지막 10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을 모셔서 강의를 할 만한 학교가 됐는데 다음 대권 주자로 우리 5기에도 한번 모시려고 제가 박원순 시장 또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께 전화를 다 드려봤는데 일찍 한쯤부터 전화를 드리니까 그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미리 약속을 하겠는가. 대선 국면이 열리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내가 달려가겠지만 대선 때가 돼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으니 약속을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선 주자를 못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뻥 대신 답이라고 국무총리를 지내신 이해찬 총리를 저희 제5기에 마지막 강의에 모시게 됐는데 대권 주자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지난 선거 때는 또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경선에 참여하시고 하셨던 분이잖아요. 아마 5기 때 마지막 강의에서도 그때쯤에는 어떻게 됩니까? 3월 28일이니까 이미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내다보고 있는 참에 강의를 들으시게 될 거니까 대선을 전망하는 데에도
유용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정치권의 관측이나 법조계의 관측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시점이 문제예요. 언제쯤 결정 나겠는가? 대체적인 관측은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일 이전에 판결이 날 것이다. 이런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고 최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1월 31일로 끝나는데 그 이전에 최종 평의까지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2월 초에 평의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못난 대통령을 만나거나 아주 못난 정치 집단을 만나야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 일 아닙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주 못된 정치 집단이 억지로 탄핵을 했던 거고 이번에는 온 국민이 바라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이 될 텐데 결정이 되면 이것이 헌법학 교과서에 실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판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이름을 판결문에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자기가 소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 탄핵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임기 전에 평의를 마치면 판결문에 자기 이름을 함께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발표는 그 뒤에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를 아주 빨리 진행하고 있어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심리를 끌어가려고 시간 끌기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걸 용인하지 않고 아주 빨리 심리를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1월 말에 평의가 끝나고 최종 판결 결과 발표가 2월 초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4월 초에 차기 대통령 뽑게 되는 선거가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월, 5월이면 어쨌든 우리는 대선을 맞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중대한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광장에 나와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탄핵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정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요구가 분출해오고 있어서 이거는 시민혁명이다. 역사학자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대한 격변의 시기에 이 혁명의 시기에 강서 목미관 학교 5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방면의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 강서 목민관 학교 5기 강의가 다음 우리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준거를 마련해주는 교양 강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정말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데 바른 준거를 세우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강서목민관학교 5기는 매우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강의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중대한 순간에 강좌를 함께 하게 되신 우리 목민관학교 5기 신입생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선생님 오셨나요?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예, 올라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올라오시면 잠깐 숨쉴 틈을 드리고 바로 강의로 모시도록 하는데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문화평론가입니다. 그래서 TBS라고 하는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매일 밤 10시에 생방송을 진행해요.
그래서 사연도 소개하고 음악도 틀어주고 하시는 분이라 밤새도록 강의를 듣고 싶지만 딱 9시에는 맞춰가지고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 생방송이 퍼크가 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면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할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모시는 김각수 선생님의 경우에는 9시까지로 딱 한정해서 강의도 듣고 질의응답도 마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라디오 생방송만 진행하지 않으시면 더 깊게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주제가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건데 내가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가 아니고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은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소식적에 음악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미군 부대 막 이런 데 다니면서 미군들이 흘리고 간 레코드판 가지고 막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음악에 심취하고 소리에 눈을 떠서 오디오 광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마련해가지고 있는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가 수억 원쯤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세계의 명품 오디오, 아주 소리를 잘 내는 명품 오디오를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못 되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 가서 음악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마침 강의로 모셨으니 오늘 친분을 잘 터서 나중에 스튜디오에 가서 강의를 저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한번 다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인간 김갑수를 음악의 세계로 끌어들였는지 그리고 소리의 세계로 끌어들이게 되었는지도 한번 물으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가 정말로 궁금한데 제가 선생님한테 강의를 부탁드리면서 선생님 음악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지식인인지라 음악 이야기보다도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도 당신이 딱 정해주셨습니다.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 그러니 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음악 전문가,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격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전환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무섭네요. 그냥 대충 놀러 왔는데 무리를 믿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무슨 뭐 한마디 하고 무리를 빚어서 방송에서 퇴출되고 난리가 나서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한 일주일 좀 넘었는데 기혼자의 성욕관리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작업인 문학, 네, 아는 만큼 꼬신다. 역시도 불후의 명저가 될 것 같습니다. 불후의 명저는 잘 안 팔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외모순으로 세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얘기 할 거라고 보는데 음악 얘기 하러 온 거 아닌데요. 그거 해도 되겠네요. 그걸로 오랜 세월 강연을 다니고 뭐 그 김장자 여사도 제가 가르쳤으니까 우병우의 장모 그러잖아 큰일 났습니다. 저 자세 맘대로 해도 되죠? 예. 어린 여배우가 무슨 제작 발표인가에서 짝다리 짚었다고 막 비난을 하는 그 며칠 전, 몇 주 전 화제가 있었어요. 아, 난 한국에서 살기 싫어.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는 거지. 그걸 막 뭐라고 그러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하고 있나 지금 오림 중에서 인사부터 드렸습니다. 저는 김갑수라고 합니다.
아마도 강서 목민학교가 일종의 정치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알 것이고 과거와 달라진 이세대 때문에 야단이에요. 이전에는 어떤 분야에 좀 전문가다 하려면 남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외국 자료도 섭렵하고 뭐 해서. 근데 요새는 내가 알고 있는 거 너도 알고 너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죠 여러분들. 지금 사회상황, 정치환경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정보에 있어서는 거의 뭐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종편 반대 시위를 열나게 4년 전에 나갔는데 종편에서 먹고 사는 종편 앵벌이가 됐어요. 참 세상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던 방송사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불러주게 된 거죠. KBS에서도 일을 했는데 그 바람이 어떻게 이제 되게 됐는데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가 이제 기획 중인데 걱정이 태산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새로 아는 것도 없고 그나마 그 전에 최순실 사태 전에는 막 박근혜 정부의 포갑이라든지 뭐 전횡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최순실은 존재는 몰랐지만 뭔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한마디 지르는 게 제 할 일이었는데 이야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떠받들던 자들이 똑같은 사람이 그 입으로 지금 나와서 정의의 사도처럼 막 비판을 하고 있네. 내가 할 말이 없어요. 황모 뭐 민모 근데 그 사람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180도로 싹 바뀌어갖고 갑자기 정의의 사도들이 됐으니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을 다 대신하고 있더라고. 큰일 났다. 프로그램이 생겨봤자 뭐 할 말도 없고 아는 거는 또 현장 막 밝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제목이 이제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많이 알까? 여행은 한 두서 다 번 간 적은 있지만 특별히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오랜 오래오랜 제 마음속에 호한, 품고 있는 정말 한 같은 생각이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이기 때문에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좀 펼쳐놓고 풀어놓고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딱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안내한 친구가 8시 40분까지 얘기하래. 저 짧은 얘기 못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했는데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얘기는 그냥 간단히 하고 여러분들 그 뭐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자유롭게 저한테 질문의 형식으로 뭐 얘기를 주시면 얘기를 던지면 제가 답변의 형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 전제로 하나 저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하나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라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대충 여기 서 있는 사람을 아는 분위기예요. 저 아십니까? 네.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개그맨입니까? 영화배우입니까? 가수입니까? 아담, 훌륭하신 분이네. 아담으로 하신다면. 또 어떻게 하냐면 매체 얼굴을 뒤밀었죠. 얼굴이 나오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워낙 잘생기니까 여인들의 선망이 이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왜 도대체 텔레비에 나와서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쭉 거슬러 가면 시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오래전 90년대에서부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됐는데 그거는 제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건 왔는데 그거 말고 이제 종편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으로 돼갖고 어떻게 살아남은 거.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거니까 이제 좀 다른 맥락인데 그 이전에 다른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는 게 또 우리가 같이 생각을 만들어가는 데 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4살짜리 계집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백내장으로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여. 근데 수술비가 없어. 그랬더니 어떤 조폭들이 네가 물에 빠져서 목숨을 바치면 수술비를 줄게. 1억 줄게. 그래서 그 애가 진짜로 물에 빠져 죽고 1억을 받아서 애비가 수술해서 떴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못한 일입니다. 왜 못한 일이죠? 아버지가 눈을 떴는데. 자식 죽었는데. 근데 그걸 교과서에서 칭송해. 이런 망할 놈의 게 있어, 심청이.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심청전의 내용을 보면서 너무너무 분해했었어요. 아니, 애가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한 도구라서 목숨을 바치는 게 옳은 건가? 옳아요? 근데 왜 효도하래? 여러분, 왜 효도하래? 난 정말 효도라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던 사람이에요. 난 효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 생활비만 되지. 명절에만 가지. 모태들이지. 사들이지. 효도 싫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온통 효도가 정말로 정말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대학생이 되고 머리가 깬 다음에 무슨 에드워드 훅스니 뭐 이렇게 풍속사니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것도 되게 많아요. 효도라는 가치가 한 사회에 중요한 가치인 나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지구상에 효라는 관념을 창안한 중국도 포함을 해서 지구상에 없습니다. 효라는 관념, 즉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 세대가 윗세대가 우선해야 되고 윗세대를 잘 섬기는 것이 아랫세대의 생애 사명이라고 가르치는 지구상의 문화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럴까? 걔네들은 다 불학무식한 놈들이어서 그러나? 미국 애들, 유럽 애들, 일본 애들, 중국 애들, 중국도 일찍 효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나라만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효라는 관념이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생명은 태어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첫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그 씨를 뿌리는 게 두 번째 사명이에요. 자손을 번성하는 게 생명체가 태어난 사명인 겁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한 생명체로 태어났으면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들이 고마울 수는 있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굴까? 나 외에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굴까? 라고 여러 나라의 관념들을 쭉 찾아보니 공통점이에요. 그것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니고 누군지 아세요? 자기 배우자입니다. 자기 연인이고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써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은 자기 배우자예요.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자기 자녀.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흐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여서 우리가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태자, 내 현재 인생, 내 미래 인생인 자기 자손에게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정열, 내 사랑을 쏟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 부모대, 내 인생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애착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요. 잘 해드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아주 특이하게 효라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냐고. 제 고등학교 때 박근혜라는 사람이 새마을봉사단 총재였어요. 라디오에서 거의 매일 나왔어요. 부모님께는 효도, 나라에는 충성. 박근혜 연설이 매일 나왔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효도, 나라에는 충성. 야, 이 효라는 가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국가를 가정의 연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충성하듯이 나라에도 충성해라. 그 나라는 대통령이었던 그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라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인간의 천륜이고 옳은 인간은 그래야 마땅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윤리관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일종의 지배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도대체 왜 했을까요? 심각하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저는 그런 게 심각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겠죠. 종편이란 게 막 생겨서 그때 그 박경철하고 하는 무슨 프로그램에 제가 이제 고정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 좀 재밌게 하던 프로예요. MBN이라는 방송에서. 그때 새끼 PD였던 사람이 이제 막 세월이 흘러서 막 성장을 해서 이제 CP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MBN에서 무슨 토론 프로그램을 하는데 와달래요. 난 당연히 무슨 100분 토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사전에 뭐 미팅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이상하게 막 방송 초기 처음 첫 회 프로니까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일단 출연자들이 잔뜩 앉아있고 앞엔 또 연예인들이 앉아있고 뭐 복잡해. 보니까 4시간 한 회를 뜨는데 4시간을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뭐 장수 이런 거였어요. 오래 사는 거. 의사도 앉아있고 뭐 무슨 뭐 하여튼 여러 사람이 앉은다 그 중에 하나였더라고. 근데 할 말이 없나 그러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또 저 사람도 얘기하고 뭐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고 인간관계를 하면 막 그런 얘기하는데 지금 나도 그냥 와서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연료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불쑥 한 말이 그였어요. 근데 왜 오래 살아야 돼요? 제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뭐지? 제 장이 돌아가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른 후반부터는 아이 조용한 그 저 치매 상태여갖고 살아도 산 게 아닌 모습이었는데 오래 사는 게 지금 뭐가 좋을까? 머리가 쌩쌩하고 체력이 왕성한 채로 수명이 오래되면 좋은 거겠지. 그러나 별다른 활동도 할 게 없고 생각도 흐릿하고 한 채로 오래 사는 게 뭐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오래 사는 토론을 막 하는 자리에서 제 의견은 장수에서 뭐가 좋습니까? 뭐하러 굳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썰렁하진 않고 와 웃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재주가 없구나를 새삼 느끼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황금알이라고 하는 지금도 지금 이제 한 두 달 전에 관뒀는데 1년을 했던 종편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무슨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가? 물론 30, 40을 요절한다는 건 원통하겠죠. 근데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살면 인생의 에너제틱한 시기는 다 마무리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살면 좋겠지만 더 살기 위해서 굳이 노력을 다 하고 뭐 이상한 약 먹고 매일 운동해 그것까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또는 아까 신청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분노스럽다.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부모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공경해야 된다는 효의관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비정상입니까? 왜 자신 없어 하세요? 비정상은 아니죠? 네. 네. 저 의견 반대인 분들도 많죠. 그래도 효가 중요해.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좋아. 이런 분들도 많죠. 어느 쪽이십니까? 답변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무지하게 반론을 아주 맞아 죽일 놈이 되는 얘기를 한두 가지만 할게요. 맞아 죽을 법한 얘기. 여기는 다 식구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무지하게 욕먹을 얘기해도 괜찮죠? 네. 다 욕하는 얘기해도 되죠. 저는 대학생 시절에 형제교회라고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인데 거기 청년부장을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백양사 청주암에 가서 1년 동안 틀어 박혀서 절에서 처사 노릇도 했어요. 뭘까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방송 일을 20년 동안 했는데 한 번도 녹화했고 살아나 본 적이 없고 약간 사람들이 벌벌 떠는 얘기입니다. 뭐냐? 나는 왜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배신교. 그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무슨 대통령 이재용 이런 것보다 훨씬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고 해서 또 절에도 있어봐서 종교하고 아주 무관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뇌리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교에 대해서 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지? 우리가 아주 초보적인 종교학의 공부만 하더라도 뭐가 나오냐면 종교가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교가 생긴 연원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거의 비슷한 시기인 거 아세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교가 생깁니다. 언제쯤? 예수, 소크라테스, 무슨 뭐 부다, 뭐 공자 출생 시기 보면 알잖아. 위대한 종교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서 비슷한 시기에 생겨요. 한 2000년 됐어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전혀 다른 지구상의 전혀 다른 공간에서 전혀 다른 종교들인데 어떻게 시기가 비슷할까? 그 차이가 몇백 년 안 나요. 아주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아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 뭐냐? 철기 문명이죠. 쇠붙이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종교가 생겨져. 왜? 쇠붙이를 다룰 줄 알게 되니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비약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건 뭐죠? 먹고 사는 관리할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철기 문명 이전에는 동네의 왕, 이 주먹 쓰는 존재가 한 눈에 띄는 이 정도를 관리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눈에 안 보이는 저 먼 데까지를 다 관리해야만 됐었어요. 예? 그래서 힘센 부하들을 다 내보내서 관리했겠죠. 부족 수준이 아니라 영토가 많이 넓어져서 거기서 세금 얻으면 굉장히 큰 집도 짓고 뭐 이렇게 막 건의도 높이고 이래갖고 통치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철기 문명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저 먼 영토까지를 관장하려 하니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라. 내 사병들, 내 병졸들을 보내서 일종의 국가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국가 같은 헤드쿼터의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하고 또 뭐 내라는 거 조세나 이런 국물들 안 내면 야단치고 뭐 하는 그런 시스템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뭐가 있냐? 저 왕은 왕이죠. 왕이겠지. 저 헤드쿼터의 저 높은 사람은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고 저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올바른 일이고 자발적으로 저에게 복종하는 게 굉장히 훌륭하고 마땅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는 믿음을 만들면 훨씬 좋잖아요. 힘에 눌려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자발적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와 무속을 구분하는데 종교는 한 국가 통치의 원리가 된 걸 종교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철기 문명 시대 생산성이 극도로 발달하고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발적 복종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각 문명권에서는 종교라는 형태의 의상, 또 리추얼, 양식 같은 걸 하면 사람들이 엄숙하니까 배례를 하고 따르고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역사, 2000년 역사가 그렇게 흘러오다가 언제 싹 바뀝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혹은 400년 전에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가 열리죠. 이전에는 종교의 시대였고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이성에 의해서 이 세계의 신비가 부찰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과학기술 문명 시대에서부터는 더 이상 종교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는 있고 성당, 절 다 있죠. 왜?
그게 바람직하니까. 있는 게 좋죠. 왜? 사람은 그냥 동물적으로 먹고 살고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본성을 되게 일곱 가지로 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게 있대요. 영성에 대한 끌림. 뭔가 신비롭고 거룩하고 훌륭한 것에 대한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 생, 뭐 무슨 기념한 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누군가 좋은 일을 해볼게. 하여튼 뭐 모든 기념하는 그 과정에 종교적 외피를 입으면 굉장히 근사해지는 겁니다. 장례식장 같은 데서 천주교에서 장례식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귀찮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긴 하지만 뭔가 의식이 허옇게 보이고 참 좋아요. 현대 종교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리추얼, 의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저도 나름 외국 친구들이 있어요. 서방권에. 다 그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근데 이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닐 거예요. 서로 알려고 하지 맙시다. 첫째, 왜 교회가 돈을 걷냐고. 이 세상에 돈 걷는 교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필리핀에 하나 있다며. 교회는 돈 걷는데 아니에요. 돈 걷으면 안 돼요. 돈으로 작동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종교가 존재는 해야 됐으니까 국가 예산으로 종교국에서 지원금을 갖고 돌아가는 거지. 교회에서 왜 개별 교회에서 돈을 받냐고.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계율들. 무리를 걷고 처녀 수태하고 요만한 빵으로 5,000명 먹이고 전설이지. 그걸 믿으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막 화내고 나가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안 왔거든요.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남의 종교를 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작동되는 기독교는 정말 미국 남부의 부두교와 똑같습니다. 현대 기독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시거나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한국에서 정통 교단이라고 일컫는 곳에서의 신앙체계는 미국 남부 흑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못 사는 지역에 저학력 저소득층이 그 믿는 부두교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디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하는 계율을 석권에 현대 기독교인들 내지는 현대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믿냔 말이죠. 2000년 전 전설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신자라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라고 얘기했더니 너 맞아 죽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얘기했는데 그냥 보편상식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억지 쓰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한국 개신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돈으로 제가 그 중에요 넘버 2쯤 되는 개신교인 집안의 그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아들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내가 눈앞에 봤어요. 요 거실의 한 부분을 뭐 모양이 안 좋다고 리모델링 할 때 놀러 갔는데 3억 씁니다. 거실 한 부분이에요. 3억! 그러니까 무지하게 잘못된 거죠. 무지하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걔는 또 작아서 괜찮대. 작은 게 작은 만큼 나빠. 대형 게 대형만큼 대형으로 나빠.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신앙이 있다면 교회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잠깐 열을 냈는데요. 이 세상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는 저는 제 나름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는 상식이지 않는 부분들이 하고 부딪힙니다. 그걸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사회학 용어를 씁니다. 여러 시대가 한 시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선 왕조시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첨단적 사고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농경사회 또 산업사회 또 디지털 신문명사회가 그냥 혼재돼서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 2000년대에 접어드는 지금 16년이 경과했는데 이 동안에 이
사회 교육의 폭발, 디지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온갖 정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력이 다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극복이 돼서 적어도 사회적 상식이라는 게 과거 사회처럼 유신시대나 그럴 때처럼 흥청한 일들이 있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문명사회 또는 공화주의 체제 이런 공간에서 있기 어려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마구마구 벌어졌었어요. 뭐 그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중에 그 열렬 새누리당 지지자 일어나 보세요. 그런 사람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정의당 지지자. 아마도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맨 앞에 진성준 의원도 앉아 계신데. 저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럼 왜? 뭐 하러?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바로 프랑스처럼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아주 손살같이 빠른 속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란 한 개인이 생각하는 세상과의 생각의 충돌, 예컨대 효도라든지 종교 문제라든지 지금 얘기를 안 드린 남북 문제라든지 저는 이석기랑 생각이 거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석기가 진짜 발언한 내용대로 보자면 그건 폭동도 아니고 무슨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연설 내용을 보시면 그 정세 분석을 그러니까 또 그것도 사회적 상식하고 부딪히는 부분일 겁니다. 등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상식도 가령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안 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 국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태극기 내지는 조국 내지는 대한민국이 왜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공화주의의 가치가 위에 있어야 되죠. 자유라든지 인권, 평등, 연대 이런 감정들. 이것은 아프리카에도, 이것은 프랑스에도, 이것은 한국에도, 이것은 북한에도, 미국에도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인류의 추구이고 가치이고 이상인 것이지 그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를 따로 가져야 됩니다. 이거 다 나쁜 새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집단으로 막 외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자라고 한다면 근데 왜 민주당을 지지했는가? 이게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발언하는 거. 왜 민주당에 대해서 우호적인가의 얘기와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할 때 단언컨대 언제 만들어졌느냐?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1990년대 10여 년 동안에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은 예컨대 조선조라든지 대한제국 이거는 선조들의 왕국이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갑자기 수립된 나라는 근대 공화적이긴 한데 너무 굴절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군대 국가이기에는 가령 유신 체제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명백한 총통제예요. 총통제라고 여러 가지 굴절들을 겪었어요. 그러면 왜 1990년대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건국 시기라고 생각을 하느냐?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 사회는, 한 국가는 세계의 영역은 아닙니다. 하나가 민족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국가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사회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이거 보세요. 사회는, 공무원사회, 군인사회, 학생사회, 지식인사회, 무슨 사회 온통 사회들이 있는데 그 사회가 따로 놀지 않잖아요. 서로 엮여 있잖아요.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정부 조직화해서 국가가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또 그 덩어리가 오래 한 혈통적 일관성을 유지해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놓고 생각하면요 우리처럼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오래 엮여 있는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민족하고 국가하고 사회가 거의 동질적인 덩어리가 된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사회들하고 막 쪼개지고 연대하고 막 이래서 한 국가가 형성되고 막 아주 처참합니다. 우리는 한 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안 되는데 우리는 국가가 너무 센 나라예요. 깨끗하고 죽을 때도 대한민국으로 한국 사람으로 죽으려고 그래. 정말 너무 한국이냐? 투머치 대한민국 사람이야. 근데 그건 너무 우연이지 않아요? 너무 우연하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쾌락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탁 태어난 거 아니야? 거기다 너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야 되나? 너무나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사회의 성장이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회 성장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권력, 국가라는 권력에 이 힘을 빼든다는 얘기는 각 사회 부문들의 자기 자, 뭐죠? 자율성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1990년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았어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노동자 대투쟁이 87년 10월부터 벌어져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태우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이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5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노동자 임금이 3배가 상승을 합니다. 2.7배. 엄청난 이 하위 계층으로의 자본이동이 위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때 보수 언론들은 다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기업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노동자들이 사장을 드럼통에 태워서 뺑글뺑글 돌리는 거 막 사진에 싣고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기업은 더 튼튼해졌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혁명운동단체들이 싹 사라지고 뭐야? 시민운동단체가 나타났다니까요. 시민단체라는 말이 90년대 초반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경실련이라는 게. 그 전에 시민운동 이런 말 없었어요. 그 전에 무슨 전미투, 다 투쟁, 혁명,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사회주의 이념 기반에서 한번 세상을 뒤엎어보자. 이런 생활들이 싹 사라집니다. 왜? 임금 상승 때문이에요. 살만해지면 혁명을 해서 뿌리째 뒤집어 엎기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내 권리 좀 더 찾고 싶은 그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1990년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YS 금융실 면제까지를 포함해서 군부가 완전히 권력에서 퇴출되는 것도 뭐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근대 국가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올 형식을 내용을 갖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가 한국 사회가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비로소 내용적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즈음에 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게 아마 90년대 후반일 텐데 그때 무슨 이유로 해외여행을 좀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미국을 한 달 동안 주책맞게 얘기하자면 약혼녀를 만나러 가서 한 달 동안 87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 전에 한 달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애미 비치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와서 몇 달 동안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병이 난 줄 아세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딨냐고. 바람도 아름답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91년, 2년, 하여튼 2년 연속해서 유럽여행을 20며칠 한 달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나 핑계로 갔다가 아예 대학에서 이탈해가지고 한 달 동안 유럽여행했었어요. 그때 돌아와서는 중병에 들었어요. 정말 유럽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6시만 되면 모든 가게들이 문을 착 닫고 제가 있던 데가 출발지가 프랑크푸르트인데 인구 80만이 유럽에서 독일 내에서 뭐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인구 80만이야.
5층 이상 건물 주거지가 없어요. 5층 이하 단층에서 사람들 천천히 걷고 테라스마다 꽃이 있고 스트라세라고 부르는 곳 사람들의 걸음새를 보면 완전히 우리랑 달라요. 천천히 걷고. 그러니까 그때 유럽의 충격은 이런 말로 못했는데 제가 그 즈음인데 무슨 어떤 생각에 빠졌었냐면 저도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희 58년 됐지 할아버지예요. 이 안에 저보다도 할아버지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딜 가도 이제 완전 할아버지야. 저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밥 먹고 뭐 못 살고 그런 집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럭저럭 사는 집이었는데 전체 나라 전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는 너무 후진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후진 나라, 쪽팔리게 후진 나라예요. 일본이 최고인 것 같고 그때 아무리 무슨 미화를 항의를 지금 갖춰도 일제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외제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미국은 꿈의 나라고 유럽은 상상도 못하고 뭐 그런 생각 속에 살았는데 미국을 갔다 오고 유럽 여행을 하고 그 지금 그러니까 어느 시기 하여튼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막 흘러가요. 90년대 후반부가 되고 2000년대가 되고 막 돌아가는데 제가 이 기억이 좀 혼선이 있는데 대한민국한테 2002 월드컵 때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영국 전도를 봤어요. 영국 전도를. 근데 여러분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큰 나라 같지 않아요? 느낌에? 그런데 면적을 한번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영국 그 세계가 4개 섬으로 이뤘잖아요. 영국 영토 전체와 한반도가 똑같다. 24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숫자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크긴 커요. 크긴 큰데 그렇게 엄청나게 크질 않아요. 독일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를 서유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후진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 마음에 비해서 90년대 접어든 어느 시기부터 이상하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후지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측면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을 했었는데 그 이제 국문학이고 근데 고전 쪽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래서 고전을 하면 옛날 문헌을 되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찬란한 문명을 왕년에 우리가 가졌다는 건 제가 생각이 다 개뻥 같더라고. 그냥 이 동아시아에 아주 자그마하고 가난하고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되게 이상해요. 국가의 지적 능력은 대개 그 사회의 물질 생산 능력의 반영이 지적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조선조나 그 이전에 남아있는 유물들을 보면요. 물질 생산 능력은 굉장히 떨어진 데 비해서 굉장히 지적으로 왕성한 나라다. 그건 너무 이상해. 하여튼. 이해가 안 갈 만큼 이상하게 한국에서 문사철의 성장 속도, 그 다음에 지식인 사회에서 나누는 문집들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지적 능력이 높은 사회였던 건 맞아요. 그러나 국세가 뭐 찬란한 어쩌고저쩌고는 확실히 아니에요. 다 이상해요. 무슨 뭐 평양 땅이 북경이고 뭐 중국 땅이 다 옛날에 우리고 뭐 되게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나라자만 꼬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참 후진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후진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저와 같은 사람한테 90년대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던 어떤 시기부터 생각이 막 바뀌다가 실제로 유럽이란 데도 가고 감탄하고 존경하고 놀랐고 이 체험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유럽도 중부 유럽, 북부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 뭐 다 있는데 우리가 꿈꾸는 거는 반감을 가지셔도 상관없는데 서유럽 같은 나라예요.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래도 서유럽처럼만 살아보면 제일 좋은 세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막 열심히 계산을 뽑아보니까 영토적으로, 인구적으로 남북한 우리가 7천만인데 프랑스 인구가 그때 8천만이었어요. 교육 수준으로도 대학 가는 인구가 우리가 독일보다 더 많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GDP 우리가 그때 뒤져있는 숫자를 보면요 막 했으면 좀 극복이 가능한 정도의 차이 우리가 적긴 적지 그때 기억에서 좀 그런데
15,000 불 뭐 그런 때였는데 그래봐야 유럽이 2만 불 조금 2만 3천 불 2만 2천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면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의 격차 정도. 아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렇게 가면 그때는 87년에 직선제 선거해서 노태우 거쳐서 또 노태우 다음에 대통령 누구였나요? YS 거쳐서 DJ 거쳐서 노무현 때까지 오는 그 시기 동안에 사회 변동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이게 되겠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서유럽처럼 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이 있고 안 될 이유도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한겨레 신문이라는 데서 고정 정치 칼럼을 몇 년째 쓰고 있었어요. 아침 햇발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러분들 그 정부 막 비호하는 칼럼니스트나 지식인들 있죠. 제가 그런 거였어요. 어용 칼럼.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 정부를 막 옹호하는 칼럼만 썼어요. 하도를 비난하는데. 막 청와대 전화도 왔었어. 뜬금없이요. 오창록이라는 사람인데 기억도 나네. 그래서 나는 청와대가 관계인 있으려고 쓰는 사람 아니에요. 막 화냈던 기억도 나는데 그때 생각은 노무현 정부가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대로 가니까 한국 사회도 프랑스처럼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지금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때 같은데 잘 되는 거에 최종적인 현재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습은 서유럽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을 2000년대 초반까지 열락했습니다. 혹시 제 이런 생각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독일처럼 살아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개꿈인가요? 개꿈 같지 않아요 근데? MB 정부 들어서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가 오는 동안에 그걸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죠. 국민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이나 인터넷 환경을 다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린 틀렸구나. 우린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 집권한 측들은 지금 우리가 두 보수 정부를 경험하는데 하나는 시장주의 정부 이명박 또 하나는 이 전체주의 그 국가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냥 이념 정부 이 두 개를 경험하는데 이 두 개를 너무나 완강하게 많은 국민들이 떠받치고 있구나. 우린 틀렸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저는 말도 서툽니다만 말할 기회만 되면 열심히 얘기하게 되는 게 우리는 망한다. 이미 망했는데 망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망했냐. 남미의 몇몇 나라처럼 처참하게 망한다. 그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그 얘기만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최순실 여사가 도와주네. 그 다음부터는 제 사고는 정지상태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지금 1월까지 가치 판단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얘기예요. 촛불 갖고 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저도 개근을 한 사람이 토요일마다 나왔는데 이게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까? 아니면 열렬한 사람들의 일일까?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4% 지지율로 박근혜 정부는 종막을 구하는 것 같고 탄핵도 인용이 될 것 같고 새 정부 선거가 올 것 같고 그런데 어제 생각 다르고 오늘 생각 다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될 것 같습니까?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우리 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뉴스에 매여서 지나갈 것 같습니다. 각자 다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궁금해요. 저들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다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떤 뒤집기를 할지 또 긍정적인 쪽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상식을 갖춘 정상적인 나라가 될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하지만 내일 생각 다르고 매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최종 여기는 민주당 의원들 계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치현상을 조금은 아는 거에서 비추어 생각하면요. 야당이 이런 적은 없었어요.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40% 왔다 갔다 합니다. 유력 대선 주자가 2위하고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비난은 해도 상당한 정도로 민주당 입장을 반영을 해줍니다. 이런 시기는 없었어요. 야당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같은 호시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어딜 가도 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야 신난다 소리질러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렇죠. 불안해서. 이러다 이거 김치국 먹고 다 마는 거 아니야? 죽 써서 개주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가진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정도 새 정부 들이는 기간이 남아있을 것 같고, 무슨 뒤집기가 있는지, 무슨 합정연행이 있는지, 또는 무슨 뭐 안기문 씨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흐름이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고 얘기해 봐주세요. 자, 모르겠다는 건 솔직한 얘기고요. 아는 부분은 이런 거죠. 아주 추상적인 얘기인데, 거대한 상식이라는 게 혹시 있는 게 아닐까? 거대한 상식.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정치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더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싸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80년대 거리에서 대학생들이 10년 동안 돌 던지고 싸웠는데 최종적인 결과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으로 되면서 사회연정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고도경제 성장을 막 한 사회니까 이 시기에 확 하면 윗대가리 돈이 다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그건 보수 세력도 동의를 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밑으로 확 내려주는 겁니다. 그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이 노동자 실질 임금세율 상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해진 시점이 지금 된 거죠. 다시 한번 밑으로 확 이동을 시켜줘야 될 시점이 왔었어요. 상위권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거거든. 이걸 어떤 형태, 어떤 수단을 써서든 한번 확 내려줘야만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존립하려면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려면 바로 거대한 자산 이동의 방법으로 정권 교체라든지 남북 교류라든지 무슨 뭐 복지 엄청난 이 복지의 관점의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대기업 체제로 인한 이 경쟁을 완화시켜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전면적인 변화라든지 아마 이런 게 필연적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앞으로 갑니다. 좋은 쪽으로 한 번 또 가게 되고 아 우리도 서유럽보다는 다른 색깔을 가진 굉장히 강성한 나라 일본이 서유럽과 다른 색깔을 가진 무지하게 잘 사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죠. 동아시아에 그런 나라 하나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 목전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해요. 잘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무슨 답을 알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 이제 좋은 쪽으로 잘 풀려서 건강하고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한번 그래서 새로운 집권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 국민들에게 엄청난 욕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양 봅시다. 예? 요구하지 말고 이 양 봅시다 하면서 옛날 DJ가 피와 뭐 눈물이 요구될 겁니다 하고 울잖아요. 그런 눈물이 한번 또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경제 완전 그냥 똥덩어리 아닙니까? 한국 경제가. 그거 어떻게 하려면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통치를 하려면 그 사람이 자기가 먼저 울고 국민들을 울자고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를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식구 같은 마음 때문에 내일 모레 그리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하루하루 불안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비슷한 거라도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아무거나 해주세요.
떨어졌나 봐요. 비상식적인 대기를 한참 더 할 걸 그랬나 봐. 1부 1초 전에 이미 붕괴됐다. 그럴 때 성욕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 책에 아주 수상하게 담겨 있습니다. 작업입니다. 정말로 하실 얘기도 질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얘기를 한마디 하셔도 되고. 네. 정치 걱정 안 하는 날이 올까요? 정치 걱정을 안 하는 게 이제 요순 시절. 세상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 문제로 막 열을 낼 때 약간 또 살 맛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그때는 진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나의 왕인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 그러니까 정치는 정말 정치인들이 알아서 선의로 잘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오래된 꿈인데 오늘날에 와서 SNS 시대에는 약간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치를 직접 한다는 직접 민주주의적 관점이 부정이 생겼어요. 가령 내 지역구 의원이 뭘 잘못했을 때 옛날처럼 개탄하고 한숨 쉬고 욕하지 않고 직접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관행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야권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그래서 아마도 지지율도 높아지고 기대감도 더 생겨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슬립니다. 예. 크게 통치하는 사람인데 그거 대신 대표자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김갑수 선생님은 대통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도 이 세상 모든 걸 다시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습관으로 대통령 그러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이승만 때 만들어진 말이라고 그러죠. 네, 통령인데 이제 대자를 붙였다 한 것이죠. 그때 뭐 그렇다고 국가의장? 국가회장?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수상? 이건 의회에서 쓰는 용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위주의에 대한 이제 반감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새 그 개헌론이 뭐냐면 헌법이 잘못돼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그 헌법의 내용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제왕적 요소가 뭐냐면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든지 또 이 저 정부하고 완전 독립기구에 될 그 뭐죠? 감사원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대통령 산하에 있다는 말인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요는 지금 헌법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을까? 여러분들 헌법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는데 헌법을 의식해서 헌법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이 빚었을까? 아닐 거예요. 어떤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헌법을 악용해서 생겨난 문제지 헌법이 잘못된 거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제란 뭐죠? 토크빌 책이 그대로 나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프랑스 역사학자가 옛날 200년 전 미국을 촥 1년 몇 개월 여행하고서 거기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미국이란 나라는 왕을 선거로 뽑는 나라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 유럽인들의 눈에 대통령은 왕으로 보였던 거예요. 왕인데 주민들이 뽑은 왕인 거죠. 근데 그거의 효율성은 명백히 있어서 입증된 나라가 이제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내각제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한 반대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사회가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사회 각 부문들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막 회의해서 협상하는 건데 제현장 대통령 하나 바뀌면 KBS 사장 바뀌어서 논조 바뀌어 서울대학교 총장 바뀌어서 교수들 보직해서 다 바뀌어 이거 뭐 기업체 장까지 싸그리 바꿔버리는데 사회 성장이 어디 있냐고. 그런 대표자들의 의회에 의해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 전혀 안 믿어요. 차라리 상당한 정도 힘을 가진 우리가 뽑은 왕에 의해서 좀 통치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상한 사람을 뽑아놓으니 이런 일들을 겪는 거죠. 네. 제 생각이 잘못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너는 왕권주의자냐? 왕당파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또 저도 시간을 좀 끌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예. 예. 선생님이 더민주를 지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선생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영국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시는 것 들으면 진보 진영이신 것 같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보수고 새누리는 그 수고 예, 예 수고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가치관이나 문화는 사실 더 진보적이어서 정의당을 지지하실 것 같은 모독색당 쪽이신 것 같은데 사실 왜 지지하고 싶어도 지지할 수가 없어요. 정의당은 그냥 늙은 명망과 맺혀서 당선을 지지할 뿐이에요. 심상정, 노회찬 이런 사람으로 그분들은 개인적으로야 좋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술친구는 좋은데 정치 리더가 되기에는 이제 너무 노쇠한 사람들이에요. 왜? 열나네. 화날라고 했네. 정의당의 전신이 통진당이에요. 통합진보당은 세계에서의 분파가 모였던 것이고 그 전신이 민노당이에요. 그러면 진보 세력은 딴 게 아니에요. 노동자의 대표성을 갖는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서 자본이 어느 쪽인지 사용주가 누군지 누가 내가 노동자 복잡하다고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노사로 구분이 돼요. 자본의 소유자와 노동자가 구분이 돼요. 한국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민노당이었다니까요. 의석이 10석이 넘었고 지지율이 10% 가까이 됐고 이 민노당이 의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대중정당으로서 기본적인 기반이 같아요. 네? 시민정당이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의당은 진짜 개개인들의 뭐 자질이나 이런 게 훌륭한 것에 비해서는 그 당은 진짜 뭐 하는 당인지 모르겠어요. 정의당을 찍으려면 그냥 민주당을 찍어요. 다 똑같은 당인데 뭐 하는 당, 좁은 데도 저 표, 사표시키냐고. 적어도 정의당은 이제 지난 총선의 경험도 있고 그러면 당을 노동자 정당으로,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결합을 해서 다시 태어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회에 맡기는 사람들. 국회의원 해보니까 좋거든. 예? 구로공단에서 박봉구 미싱하던 그 시절하고 비교하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계속 의원하고 싶어서 너무 몸부림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나가셔야 돼. 그리고 그 민노총의 생생한 사람들, 생생한 사람들이 야권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세게 움직여줘야 되고, 민주당은 저처럼 비겁하나 조금은 정의롭고 싶은 사람들, 상식을 갖춘 사회를 원하는 사람들, 또 사장님도 당에 포괄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약간의 수다를 더 붙일게요. 제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은 말인데 그 민주당이 새누리 의원들을 많이 담아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미친놈 죽일놈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저보고 친일 구역자들 저 독재 매국노들을 청산 안 하고 저들을 그냥 받아들여 미친놈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냉정한 사람 같아요. 이 지금 우리가 눈을 밖에 보세요. 저기에 적어도 수많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다 있습니다. 그 건물마다 무슨 가게든 회사든 조금만 다들 꽉꽉 들어차 있죠. 거기 오너가 다 있습니다. 에? 이 동네는 제가 잘 안 와서 모르겠지만 조금 좋은 아파트에는 집마다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민주당의 적으로 돌릴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예? 억압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만 따로 모여갖고 그 사람들하고 적대해서 그렇게 나라를 끌어간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 안 돼요. 그냥 민주당이 지배일당. 그 나라에 가면 지배, 오래된 내력을 가진 지배일당이 있는데 그 지배일당이 굉장히 양심적인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무도덕의 온상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사장님이나 고용인들도 포함한 지배일당인데 진보 성향이 있는 혹은 현대적인 여러 가지 멘탈에 부합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지 노동자 해방 세상으로 우리가 단복 입고 협동 농장에 가서 구호 외치면서 노동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새누리 비박계
이 이탈자들을 막 선별적으로 우리가 자신 있게 삼당합당처럼 YS가 가서 민정당 구호 외치는 쪽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사회 상층구도 민주당의 구성원으로 이게 인식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강령 중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강령이 바뀌지도 않고 기본 대의가 바뀔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거의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게 제가 저 같은 개인이 바라는 건 뭐냐면 투쟁하는 강구하고 순혈주의적인 그런 야당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을 포괄하는 지배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좀 지루해하실 테니까 한 분만 더 그러면. 예, 선생님 저기 종편에도 많이 출연하시고 종편에서 하차도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경험이 많아요. 종편마다 각 방송국이 사실 많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은 종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JTBC는 어떻고 뭐 TV조선은 출연하고 좀 각 방송국마다 나가보시면 느낌이 좀 어떠신 거 그게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종편 비판도 많이 하시는데 종편이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종편의 개혁 방향이나 그런 건 어떤 좋은 점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을 하신 거네요. 제가 좀 책임감 있게 이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경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편에 대한 얘기신데 일단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냐면 그 미국과 연관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럼 사람들이 미국이 그렇게 했대. 그 미국이 어디 미국이에요? 미국의 정부예요? CIA예요? 록히드 마틴이 뭐예요?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닌 거예요. 동아일보에 조선일보에 종이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리면 그걸 조선일보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개별 그 필자의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보수 중에 보수인 TV조선에 아주 장기간 출연을 해왔는데 거기는 저보다 더 레디컬한 사람이 어떤 직책에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그냥 먹고 사느라고 거기 있어요. 그런 거예요. KTV라고 국책방송에서 토론광장이라는 걸 제가 몇 년을 진행을 했는데 이명박이 딱 당선된 다음날 모든 부호가 딱 바뀝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지. 다만 방송사가 이제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유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광고주를 못 건드린다는 거. 예컨대 TV조선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을 못 갑니다. 왜? 그 지배 주주 중에 하나거든. 삼성 같은 거 못 건드립니다. 왜? 가장 큰 광고주거든. 그러니까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다가 말다가 그럽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 노출하기가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언론사의 사주가 예? 지금 그 김제동을 사회자로 원하는데 김제동이 뻗대고 있더라고. 새끼가 뭐 잘나갖고. 하여간 이게 뭘 말하죠? 살아남으려면 이제 가장 왼수 같은 김제동이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변하네. 왜 그 변화를 필요로 할까? 광고 때문에 역시 그래요. 2040이라고 부르는 20대, 40대까지 소비자가 쓰는 광고를 내야 수입이 되고 그 이상은 다 상조해, 무슨 보험 이러니까 수입이 안 돼.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가 종편 채널을 봐야만 광고가 붙는데 그 광고가 유효 광고, 돈이 되는 광고가 붙기 때문에 바꾸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안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완전 쫄망쫄망 이걸 경험을 해서 지금 노령층이라도 붙들고 가는 건데 시대 대세는 하여간 큰 변화 속에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 시사 낮에 하는 것들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와서 저런 말을 하는 방송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그냥 욕하고 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가서 뭐 불을 질러버릴 거예요. 문 앞에서 뭐 분신을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 상업주의 논리와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아주 기묘한 동거 체제인데 환경은 훨씬 더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이 종편 논객들의 그 좀 냉전주의 논리요. 그런 거가 점점 안 먹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정권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이 아주 그 물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종편하고 맞부딪힐 때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할지 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예. 문재인 선수.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게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수구 언론에 또아리를 틀고서 정리된 수구적 논점으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데일리 그때 어떻게 맞춰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액션의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돈이다. 광고 수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상식으로도 알겠지만 종편으로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죠? 3월에 재허가인데 박근혜가 살아나면 TV조선 채널에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싸워도 반드시 죽여야만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국공합작이 이렇게 이루어져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사실을 TV조선과 채널A가 열렬히 공격하는 희한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 죽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JTBC는 정말 훌륭한 방향성을 잡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사람의 이 올바른 의식이나 태도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JTBC가 속한 매체 전체가 방향성을 젊은 세대 2040으로 잡은 것이고 또 그게 주효했는데 세상 일은요 꼭 스타급이 필요하는데 우리 언론사 전체 100년사에 아마도 옛날에 뭐 김중배 선생 이렇게 송건호 선생 이렇게 존경반들이 있었는데 아마 손석희 같은 스타는 다시 안 나올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 죽겠어. 너무들 좋아하니까. 근데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슈퍼스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얘기를 이제 너무나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얘기를 막 하시고 기독교를 정통으로 막 가시고 저는 어떻게 이게 선거에도 좀 도움이 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나중에 진보적 자유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선생님의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특견으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선생님의 인생이 궁금해요. 그 인생 중에서도 아까 저 어렸을 적에 나는 표의 의문을 품었다, 장수의 의문을 품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생님에게 음악 소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빠지셨는지 그 얘기를 조금 들려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사사로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으면 못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11번째 책인데 초기 책에 아주 생편줄 모르고 썼는데 이게 밖에 어디 나가나요? 안 나가면 됐다. 저는 그 조금 좋지 않은 인생을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 제 초등학교 때 집에 밖으로 나가네요. 밖으로 나가요. 시사타파라고 하는 인터넷 TV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뭐 대충 말할게요. 그러니까 보통의 표면적으로 보통의 가정이고 집에 저 집에 차도 있고 그랬어요. 기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랑이 없어갖고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가면의 얼굴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는 늘 반장 이런 거 하던 어린이였어요. 근데 그러면 되게 집이 좋고 저도 얼굴도 하였어.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환경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안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내가 안 맞을 수 있다면 이게 내 꿈이었는데 그 꿈이 끝내 안 이루어졌어요. 맞는다는 게 뭐 이렇게 뺨 좀 때는 게 아니라 막 화분을 쳐서 머리가 깨지고 뭐 거꾸로 매달고 뭐 혁지로 해서 찢어지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이렇게 발로 밟아서 목에 피가 튀고 여러분들 그 끔찍한 거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 가정폭력이 심할 때 정도가 어떨지 모릅니다. 진짜 생사가 오갑니다. 생사가. 뭐 이렇게 7살인데 얼음 위에서 1시간 동안 밖에 있어서 또 지금도 동사이거든 선이. 하여튼 아주 심한 그런 일이 있어서 청소년기에 일찍 집을 나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 아득한 곳이었어요. 너무 춥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무학교에 그 동네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많이 잤어요. 잠을 지어줬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 제가 처음에 무슨 전기를 읽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몸소리를 쳤는데 고흐전기예요. 반고흐. 한강에서 고생하고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윤선 씨 같은 경우는 책에 보면 정말 미술관의 한가운 데서 클래식 오페라를 사랑하고 해서 막 상류 문화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령 베토벤이 성격 파탄자로 유명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암내가 너무 심해갖고 여자들이 이미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갖고 방어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성격 파탄자였거든. 다 개인적 불행을 안고 뭐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작업을 했고 그 살아생전에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우아한 뭐 살롱에서 이렇게 폼 잡는 걸로 이렇게 입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경우는 소리 나는 거를 좀 태생적으로 참 좋아했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기회가 생겨서 FKN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타코리라는 방송인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죽박죽 즉 제 전문 분야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건 클래식 음악인데 사실은 온갖 분야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말 외롭고 추웠어요. 집을 나와서 뭐 여기저기 얹혀 살다 보니까 어떤 도피구가 필요했는데 밤에 혼자 음악 듣겠으면요. 이 방배동 그 3호 아파트라고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뒤가 다 논밭이었는데 거기가 친구 화실이었어요. 그래서 그 화실에서 꽤 오랫동안 얹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저축이 있어갖고 밤새 그 판을 듣고 왔는데 저는 이제 학교도 안 다니는 놈인데 이놈이 내 친구, 그 화실 주인이 서울대 미대를 다녔는데 이 여학생들하고 쫙 오면 다 공주 같은 거야. 다 너무 너무 세련되고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는 말이 내 따라갈 수가 없는 말들이야. 쌀띠 쌀띠 그러는데 이게 부러웠던 거야. 더러워, 유치해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농담하고 하는데 다 인물들도 하는데 지금 다 교수됐어 서울대라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난 연탄 날르고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사람은 비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서 섭렵해서 아는 무슨 브람스 말러의 음악 세계를 사람들 거의 모르거든. 그래서 속에 항상 넌 브람스를 모르지. 네가 말러를 알아. 근데 이 자부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누구도 알아주진 않는데 나 혼자는 그게 있었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도 별로 쪽팔린 건 없었어요. 내가 너보다는 많이 객관적으로 못한데 너는 내가 하는 걸 넌 모르지. 근데 점점 거기에 이렇게 빠져들면요 사실 현실 세계가 돌아가는 게 아주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진보 성향 어쩌고 이런 게 됐냐면 제일 결정적인 게 대학생 시절인데 대학교 들어가서 어쩌지 운명의 장난으로 야학을 하게 됐는데 그 야학의 학생들이 대개 초등학교 한 2, 3학년 다니다 이제 공장을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세계죠. 그러니까 저는 자취방에서 아주 고급한 음악을 듣고 야학에 오면 이 세상에 아주 아주 핍절한 모습을 봐야 되는 그 이중인격처럼 늘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야학을 왜 이렇게 열심히 갔냐면 연애하러 간 거거든. 그 안에 누구를 너무너무 좋아해갖고 만나려는 법에 가야 되니까. 한 인생살이는 정말로 모순과 모순의 덩어리인 것 같아요. 남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그랬어요. 모순 덩어리예요. 왜냐면 서유럽의 촛불 아래 고급 문화를 선망을 하는데 내가 아는 현장은 이 금호동 정말 산동네 핍절한 그런 데서 무슨 노동법 가르치고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선택이 안 돼요. 둘 다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음반을 구한 날 약을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천원교회 앞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콘크리트로 된 쓰레기통이 꼭 있었어요. 집마다 있었는데 그 뒤에 은폐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딱 감춰놓고 나올 때 혼자 싹 빼갖고 또 안 보이게 가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남들은 모르는 혼자만 아는 꿀사탕을 품고서 막
한다는 거는 정말로 익사이팅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 존재의 두 번째 문을 꼭 열어보시라. 예, 존재의 첫 번째 문은 태어난 문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눈 뜨고 쳐다보는 이 상식적인 세계에 경쟁이 있고 무슨 승리와 실패가 있고 뭐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정말 존재의 두 번째 문은 저 심연에 있고요. 안 보이고 안 열려요. 근데 그런 걸 열어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사회와 전혀 다른 맥락에 깜깜하지만 어떤 뜨겁고 강렬한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 그거를 실존세계라고 불러요. 실존세계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연고가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누구로 생각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 어느 학교를 나온 사람, 어느 고장 사람, 어느 회사 사람, 어느 당 사람, 다 무엇에 모잖아요. 그거 싹 다 끊어보세요. 완전히. 그리고 자기 하나만 남아보세요. 그 상태에 직면하는 게 실존의 상태예요. 그게 존재의 두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 문이 어디에 있냐면 예술 속에 있는데, 대중문화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가요, 팝, 락 음악, 재즈 음악하고는 동네가 조금 다른 게 클래시컬 뮤직인데, 그 세계는 실존하고 마주치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아주 우습게도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기만 아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 의원님이 저더러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어쨌길래 그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근데 또 진보적 생각을 갖냐 하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삶의 도피처로서 청소년 시절에 너무 고단했어요. 그래서 도피처로서 음악이 좋았고, 근데 점점 좋아해 보니까 그 안엔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세계가 있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들어가 보니 존재의 심연, 저 깊은 곳에 있는 실존적 자아와 마주한 경험 같은 걸 느껴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그런 걸 알면요, 존재의 두 번째 문을 연 사람은요, 남자의 경우에 여자가 좋아합니다. 제가 인물이 어떻게 뭐 여자한테 좀 어필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스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연애 사건이 자꾸 터지더라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책에 연애 얘기를 썼는데, 여자를 만나면, 다 시답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프랑스를 얘기합니다. 말러를 얘기합니다. 차이콥스키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멋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내년이면 60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딱 이제 이렇게 아주 예민한 현실에서 한 발짝 뺀 포지션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나이 구성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아지기 전에 하여간 깊고 깊다고 하는 그 세계, 심연의 세계, 분야는 무엇이 되건 한 발이라도 이렇게 뒤져보는 체험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